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큽니다. 이제는 여가부가 여성들을 위해 성인지 예산으로 무려 35조를 쓴다는 비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본인들의 사리 사욕을 채웠는데 탕진되고 있다. 남녀 성평등을 해결한다고 성인지 예산이 35조야. 있을 수 있어요? 남녀 평등을 위해서 쓰는 35조 없애야 돼. 여성가족부 없애야 돼요. 정치권의 능력파라. 우리는 살고 싶다. 우리에게는 안티페미 정치인, 안티페미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여성부 필요 없어. 적극 대통령 되면 그날부로 여성부는 폐지야.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는 2030의 분노가 들끓었고 지금 신촌에서 아주 뜨거운 열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아웃입니다. 여가부 및 여성단체 비리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본인들의 사리 사욕을 채웠는데 탕진되고 있다. 이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 지출 내역서를 보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1조 2천억 원 중에 86%를 여성단체의 국가보조금으로 취급하겠다는 계획서를 낸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수치를 보십시오. 10명 중 7명이 페미니즘을 거부하고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여가부 폐지, 페미니즘 아웃입니다. 우리는 여성을 혐오하지 않죠? 우리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에 반대할 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페미민국을 바꿔버려서 역사의 거울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비들, 어미들이 되십시오. 남성연대 화이팅! 남성연대 화이팅! 남성연대 화이팅!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큽니다. 이제는 여가부가 여성들을 위해 성인지 예산으로 무려 35조를 쓴다는 비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약 8,800억 원가량을 쓰는데 35조 원의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 35조가 갑자기 논란이 된 이유,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거론하면서부터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례적으로 반박 자료를 냈고요. 여가부 폐지냐 존치냐 갑론을 박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남녀 성평등을 해결한다고 성인지 예산이 35조야. 있을 수 있어요? 애 낳는 데는 돈 하나도 안 주고 뭐 남녀 평등을 한다고 내가 여성 후보 40% 내니까 얼마 준지 알아요? 8억 4,200을 통장에 넣어줘. 여성 후보한테 놀아주래. 그래 놀아줘. 남성 후보한테 하나도 안 나오고. 그게 남녀 평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 평등을 위해서 쓰는 35조 없애야 돼. 여성가족부 없애야 돼요. 그러면서 예산은 엉뚱한 데 다 따가 써버리고 뭐 남녀 성 인지비용, 인지예산이 32조 천억이야? 야, 이거 정신이 나갔어요? 남녀평등을 위해서 여성부 왜 있노? 여성부 앞으로 나는 대통령 되면 폐지야. 여자가 무슨 뭐 보호대상이야? 여성들도 당당한 남녀평등이야. 남녀평등 국가에서 여성부가 왜 있어? 여성부 필요 없어. 적극 대통령 되면 그날부로 여성부는 폐지야! 아니, 내 보고 남성부 만들어달래? 여성부 있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남녀 여성부는 필요 없어. 그래 마치 버스에 노약자석 있는 것 마냥 해놔면 되나? 버스에 노약자석은 있을 수가 있지. 그거는 여자도 안고 남자도 안 줄 수 있어. 그런데 여성부 필요 없어요. 온갖 사고만 더 일어나. 온갖 파탄이 더 많이 일어나. 그 여성부 없애요. 2030은 다음 생을 기약하자. 갈 곳 잃은 2030을 구해줄 마지막 희망은 허경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그 어느 후보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2030의 표심을 빗댄 말입니다. 그런데 두 후보는 2030의 표심을 잡겠다며 푼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2030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건데요.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원하는 집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면 그 마음 절로 돌아옵니다.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터넷에 www.
허경영.com을 검색을 하세요.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입장하세요. 하시고 자 다음 넘어갑니다. 허경영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래 OX 버튼 중에 찬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생계금 1억을 주는 이유 클릭하면 답변 나와 있고요. 150만원 주는 이유. 자 그리고 양적 완화 어떻게 하는가. 재원 마련 다 나와 있습니다. 궁금할 거 다 있어요. 이렇게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